발열이 중요하다 그래서 발 분석해보고서 살려고 했어요. 네, 표준 아치시고요. 뭐 평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반대 오목발도 아니시고 발가락 변형은 없으시고 상태는 외양은 양호하시네요. 표준 아치시고요. 좌우 다 똑같고요. 아치의 높이는 왼발이 약간 압력이 좀 더 세네요. 한 뭐 거의 3% 정도 잘 돼 있는 상태예요. 운동하기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네. 구조가 좋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 꿈치가 밖으로 벌어져요. 바깥쪽으로. 아, 네. 외전한다고 그래요. 이걸. 외전. 앱덕션 한다고 그래요. 뉴트럴 프로네이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중립 쿠션화를 권해요. 네. 카테고리 중립 쿠션화에 네, 쿠션의 온러닝이라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고요. 교과서적인 제안은 항상 발가락 내 가장 긴 발가락 끝에 한 7mm 정도 이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어야 돼요. 자, 힐락으로 마찬가지로 묶어볼게요. 뒤꿈치 안정감 있게 뒤꿈치를 고정하는 방식 힐락 이렇게 해서 서로 크로스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주시고 고리가 딱 벽에 붙어야 돼요. 하이볼? 아, 알아. 그건 아는데. 야, 하루에 12시간 한정 메뉴라니까 뭔가 마셔야 될 것 같아. 와, 나 이런 바 테이블에서 먹을 거면 내가 어른 된 것 같아. 아니, 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앉고 하실 때부터 기분 좋았어. 근데 뱅쇼 맛있다. 나 누가 만들어준 뱅쇼는 되게 맛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우리 언니가 만들었나? 진짜 다 우리가 어른이 됐네. 몸이 좋아야 일단. 야, 근데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 나 진짜 매우 매우 마음에 들어. 친구들 만나고 행사도 다녀올 거예요. 오늘은 여기 안에 전에 입었었던 루캐스트 핑크색 그 니트랑 인스턴트 펑크 스키니 입고 코트도 루캐스트 거고요. 이 가방은 투오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쪽에는 화장품이랑 보조배터리 넣고 한쪽에는 지갑이랑 뭐 그런 거 넣었어요.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아서 애나더 목도리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참 존 요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색깔이 예쁘죠? 그러면 친구들 선물 챙겨가지고 나가볼게요. 아, 오늘 하루 동안 하는 거네. 오늘의 동반자. 여기가 레이디방이래. 엄청 귀찮은 것 같아. 그래? 너 시각이 원래 좋은가? 응. 아, 그래서 청광차단 안경만 써. 안경쟁이가 아니구만. 응. 나 안경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넌 안경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약간 브라운 쪽은 남자들한테 잘 어울리겠다. 얘가 옐로? 응. 브라운? 핑크? 이게 약간 핑크빛이 도는구나. 근데 너 이런 아예 투명도 좀 잘 어울리던 것 같아. 그니까 나 약간 요쪽이 맞아. 요 라인이
나 오늘 완전 핑크야. 이거까지. 괜찮네. 근데 너 톤이랑 완전 딱이다. 이거네. 이거다, 이거. 절로 가보자. 다른 건가? 얇아진 건가? 저거랑? 다르게? 쟤는 뿔테어 없고 얘는 철 티타늄. 아, 다르구나. 진짜 나 진짜 안경 몰라. 나 그 청강차들하는 안경 자체도 조금 무겁다니까? 그래서 약간 무리가 가. 한 4시간씩 끼고 있으면. 아 진짜? 편집할 때만 쓰는데. 근데 이거 진짜 가볍긴 하다. 엄청 가벼워. 내가 안경이라니. 어 여기 되게 해리포터 같아. 오호. 털 예뻐. 나한테 줄게. 생일 축하해. 우와. 우와. 뭐야. 어머. 여기도 마카롱 있네. 너가 마롱이잖아. 야, 나 그거 나 마카롱 땡겼어야지. 이게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도 읽어보고 싶었던 아. 책이야. 일하는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라고 되는 거를 보고 이제 나도 이걸 읽고 싶었는데 너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아가지고. 부러워. 아니 아직 안 썼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원래 여기서 쓰려고 했어. 근데 너가 맛있게 먹는 동안 내가 찍을 거야. 아 그래 그래. 자 여기 팬도 있네. 어. 아, 먹고 있어? 아 이거 무드가 영 안 나오는데? 이열 마롱. 아 읽으면서 읽으면서 편지 쓰는데. 못 그러겠네. 아니야. 다리라도 쓸 거야. 편지 잘 쓰나 봐. 술술 쓰네. 아 너한테 할 말이 많았어. 어. 나 그 모베라우스 그거. 어 맞아. 그거구나. 어 맞아. 너 그거 알아? 듣기만 해봤어. 엄청 길지? 오. 아 감동이야. 자 이건 집에 가서 봐. 알겠어. 우정이가 진짜 대단한 얘예요, 여러분. 진짜 애가 되게 똑똑하고 내가 색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텍스처를 주는 이 센스. 20대 후반의 관심사. 이거랑 아, 한탄탄면 맛있겠다. 조금 뜯어서 국물부터 먹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아 너무 맛있다. 이거를 먹고 오시면 치워달라 그러고 바로 오를 시키는. 아, 맛있겠다. 요리 잘 시킨 거 같아. 엄청 잘 시켰어. 유정 연애하는 거 보는 게 우리 수건 사업 멀또 수건 사업이잖아. 근데 난 꼬바루가 이렇게 찍먹 구먹으로 나오는 건 처음 봤는데? 원래 절여져 있지 않아? 맞아, 원래 절여져 있지. 오늘 그냥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올 건데요. 안에 상이랑 하이는 지금 블랙업이고 얍! 그리고 이 아우터는 어디 거지? 아우터 정보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가방은 폴뉴어백 들고 갈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갖다 오려고요. 신발은 아디다스. 엄청 잘 쓰고 있는 거. 합시다.
모둠 세트. 난 당소백 피치 플라워 하이. 무조건. 화장실 쓰러 먹어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대파. 아, 그렇게 별로야? 오. 왜 화를 내? 맛있다, 소스. 화가 소스 얘기하면서 고수 얘기했잖아. 그때부터 소스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화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나 채식, 채식. 나의 고수 무침이 완성됐다. 고수 무침 생이야? 아니요. 맥주도 뭐야? 짜이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 원? 25,000원인가? 엄청 괜찮은데? 이렇게 먹으면 똑같을걸? 아니, 뭐 드실 거예요? 저는 요거요. 나쁘지 않아. 이 김맛이 계피. 잠시 속셀이 맛을 듣고 싶으면 이걸 먹도록 해. 아니, 난 너로 정했으니까 너로 가겠어. 삼탄 민트 초코칩 블렌디드는 맛있는데. 맞아, 나 그것만, 나 그것만 먹어. 그래서 다른 건 몰라, 맛을. 왜냐면 엄마가 삼탄 요거트도 맛있어서 삼탄 요거트 파우더를 샀었어. 진짜? 여기네. 부모님이 누가 골랐지? 내가 골랐네. 오늘은 익선동로. 제가 오늘은 익선동에 갈 거라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히피 느낌으로 웨이브를 주고요. 여기는 미소 블라우스 안에다 입고 이게 루퀘스트 아주 길다란 롱 원피스. 메이카 토스트에 이 트렌치를 입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조금 두툼한 트렌치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슈니가방. 신발은 빅토리아 슈즈. 가면은 약간 한옥거리? 아~ 그런 데가 있거든. 나 가이드 받는 외국인 관광객 이런 같아. 이런 거 좋아해? 여기 진짜 데이트 코스네. 맞아. 여기 낮에 와도 되게 예뻐. 뭔가 날씨 좋을 때. 너무 좋다. 나중에 남자친구랑 와. 어느 세월에. 너무 예쁘다. 좀 이따가 수플레 팬케이크를 먹자. 여기 다시 오자. 좀 이따가 이걸 먹자. 아늑하다. 너무 귀엽다. 터실터실해. 이거 원래 좀 치타 안 잡히더라. 나도 이렇게 하는 거. 댄서인데 맛있다. 문화. 플레인 아니면 말차? 말차? 립. 근데 그게 확진되면. 나 립 안 발라도 되긴 하겠다. 제 친구는. 너 뭐야? 주성이야, 묻지 마. 프랭크지. 역시. 자각이 집에서. 그래도 또 발라야지. 가서 뭐 검사받고. 립 색깔 너무 예뻐. 코로나 딱 터지고 그 초반에. 야, 너 너무 예쁘다. 노트 주면서 이제. 제주도. 제주도 갔다. 백록담 느낌? 맞아. 거기는 그 회사에서 생각보다 거기 혼자 시간 많으니까 약간 요가 생각. 그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할게.
이게 근데 사람 없는 거 같아. 여행지에 사람이 없어. 먹고 행복한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서. 나 행복하게 먹으면 진짜 살 좀 덜 찐데. 맞아. 어떠냐면 결제를 할 줄 알게 됐달까? 그 바이오짜면서 이게 위가 줄은 거 아니에요? 약간 원래 해본 사람이 이게 줄어든데 뭔가 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나한테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제가 아랑언니가 이제 프로포즈를 받는데 이제 남편되실 분께서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데 그 밑작업을 도와드리는 걸 합니다. 오늘 토너패드는 아랑언니가 만든 아드망 토너패드 중에 써줄 거예요. 언니가 열심히 만드는 걸 옆에서 봐가지고 저도 이번에 샀습니다. 둘 중에 뭘 써볼까? 패드가 좀 엄청 크더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남편 되실 분께서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를 기획하고 계셔서 저희가 호캉스를 가자고 시그니엘 호캉스를 가는 척 언니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라운지 먼저 들렸다가 저희가 호텔방에 딱 들어가면 거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포즈가. 그럼 저희는 빠져줘야죠. 이게 내용물도 많고 엄청 커가지고 얼굴 떡 진짜 샤워해도 되겠어요 이걸로. 아무튼 저희의 계획을 오늘 언니가 호텔방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괜히 브이로그 찍는다고 하고 이렇게 언니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는 투쿨푸스쿨 아트클래스 블랑드 베이스 이후 에클라 로즈 써줄게요. 저도 시그니엘 가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 먹는 게 처음이어서 오늘 메이크업을 좀 잘해서 인생샷을 괜히 남겨오려고 합니다. 저는 웜톤이니까 요 로즈 컬러 발라서 좀 안색을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반만 발라봤어요. 약간 핑크빛이 돈다 확실히 노란빛보다. 그래서 언니 호텔방에 넣어주고 저희는 카페 가서 편집하다가 집에 갈 거거든요. 그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잠이 쏟아질 것 같아서 저녁까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밖에서 거의 10시간을 넘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베이스 발라주고 25, 21 봐야 되는데 제가 드라마롱 어워즈는 안 하지만 스토리에다가 드라마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박제를 해놨어요. 드라마롱 추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글로 가시면 됩니다. 색조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와야지 톤에 맞춘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톤이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자줏빛, 좀 더 딥한 자줏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색조를 요거에 맞춰서 올리면 너무 튈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만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모스랑 핑퐁 조합? 모스 말고 다른 애로 할까? 뮬리로 할까? 뮬리가 낫겠다. 반갑다 청취자. 느낌이 쫙 나오는 게 아니냐? 오늘은 요거 뿌려줄게요. 메모 인레 고급스러운 향. 멍멍해. 그냥 디저트랑 이런 것들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언니도 이쁘구만. 와. 화이트데이를 언니들이랑 보내네. 아, 화이트데이 몰랐어. 아, 몰랐어? 여기 비밀이야. 택시 타러 가자마자 이거 완전 맛있어. 뭐가? 아까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미리 얘기해줬어. 원래 수업 있었던 건데 조정이 돼가지고 없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크리스피를 하고 다니.
진짜? 여기 사람 없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나? 마스크. 우리 따라라라따 하자. 따라라라따. 따라따라따라따. 나도 벗을래. 몰래 카메라 성공. 자.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 이거 한 입 찍어 먹어볼래? 아니야? 3단계. 3단계 다음이 지존이야. 그 캡사이신 같이 그냥 그 매운 소스를 먹는 것 같아요. 카레 느낌이 아니라.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조금만 리필을 할까봐. 소스? 밥? 밥. 밀키.